네, 스피커에 먼저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쫙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먼저 살리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볼게요. 자,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세요. 얇으면서 길게. 네, 이 상태에서 13mm 위에서 아래로 살짝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5초간 뜸을 들여줍니다. 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런데 17mm 더블로 한번 살려볼게요. 피카의 장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살짝. 예,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자, 살짝 뜸 한번 들여주시고요.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굴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뿌리가 굉장히 예쁘게 살아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뿌리 먼저 살려놓고요. 우측 파트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덮개 아이롱으로 쭉 잡아당겨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결도 잡히면서, 네, 자, 볼륨감이 있어요. 제가 해본 결과 그냥 와인딩 하시는 것보다 덮개 아이롱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쭉 펌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네, 이렇게 해서 볼륨감이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네, 쭉 한번 돌려볼게요. 자, 천천히. 네, 자, 이렇게 지금 층이 많아서 제가 조금씩 천천히 돌렸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다려주시고요. 자, 손잡이를 반바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거 살짝 다려주세요. 또 한번 손잡이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돌돌돌. 네, 싹 17mm에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13mm하고 17mm에요. 자, 헤나 머리를 얼마큼 탄력 있게 뽑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싹싹 가려주니까 윤기도 많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네, 벌써, 자, 우측에는 3개로 했어요. 자, 좌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잡고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그 결도 잡히면서 볼륨감이 있는 그런 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가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끝이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린 첫 뜸이 없어요. 피카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은 상태에서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돌돌돌. 지금 제가 13mm하고 17mm로 이 고객님의 모발은 할 거예요. 모발도 가늘고 또 헤나 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따가 한번 또 결과치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마지막 판넬인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분 조절해 주시고요. 자, 덮개 아이롱을 잡고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결이 결도 잡히고 볼륨도 잡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쭉, 예, 요즘에 이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로 하시면 굉장히 원장님들 그 아이롱에 있어서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결과치가 예쁘게 아름답게 나와요. 네, 그래서 한번 또 우리 피카의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 한번 활용해 보세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윤기 쫙 올라오죠? 네, 자, 이렇게 잡으시고, 자, 돌돌돌도 해주시고, 원장님들,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는 좀 더 컬이 있게 할 거야, 윤기 있게 할 거야. 네, 마음대로. 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수분이 건조됐어요. 그대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여섯 개예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앞에 열두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샴푸로 샴푸하고 깨끗하게 헹구고 나온 상태예요. 어때요? 탄력 있죠?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